야. 야, 이거 가성이 미쳤어. 그지. 100도로 가겠습니다. 와. 야, 이분은 진짜 가성이 너무 예뻐. 그렇지. 야. 야, 이렇게 음악하면 진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 아, 그지? 여기서 끝이 나. 뒤에서 근데 저렇게 코러스 넣어주시는 분들도 신경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지. 나는 이 노래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졌다. 야. 너무 팝 가수 같아. 지르지 않고 그냥 가성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역시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갈 때 연결될 때의 그 가성이 너무너무 이쁘고 트레이드 마크 같은 느낌이랄까? 이 노래 자체가 밴드 사운드인데 탑라이닝까지 너무 듣기가 좋다. 우리 지금 맴돌잖아. 굉장히 명곡이라는 뜻이고. 맞지 맞지. 영어가 거의 타갈로그어라고 하나. 타갈로그어가 이렇게 듣기 아름다운 언어인가를 처음 느꼈어.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 되게 좋은 언어구나.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가성이 강점인 가수잖아. 진성으로 고음을 지르면서 자기를 뽐내는 경우가 있는데 모이라는 가성으로 노래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집중시키는 가성에게서 빠져든다. 주말마다 대청소를 하는데 햇살 받으면서 이 노래 틀고 청소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좋지. 다음 편에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트윈스!